네, 제목은 관객 시대를 코드와 트레몰로 옥타브 시티를 하겠습니다. 1절만. 원래는 세 곡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 상으로 네. 한 곡만. 세 곡을 하는데, 요, 요 지금 한 곡, 1절이가 대부분 한 곡이에요. 네. 그렇죠. 대머리 정말.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메타와 아까하고 좀 틀리죠. 두개 다 좋습니다.
예술 문화예술협회 노조 총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생략하겠습니다.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김정희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국공예문화예술 교육원과 또 연합회 또 가수연합회 이 세 단체가 한 현대 단체이고 또 국가의 보조금 사업과 또 교육 사업 또 예술 문화 사업을 같이 제가 기획을 해서 회장님과 총재님 또 저 또 여러 단체의 이사님들과 아주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한 보람이 있게 여러 기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절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격해서 직접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전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계셨던 김상권 전 교육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예, 김상권입니다. 제가 진주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니 제가 백수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제 아우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조정규 박사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예. 저는 40년 교사부터 전직, 이렇게 많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과 학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인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가족이 네 명이 있으면 각각 하나의 악기를 학교에서 배워서 어느 날 주말에 각각 네 개의 악기가 운영되면 사중주가 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합곡을 펼쳐서 그림을 그리면 거기서 오는 감수성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제가 많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학교 과로시험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 과로시험의 운동을 조금 더 정착시켜서 정말 예체능 교육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보장되고 또 우리 예술인들이 배워받는 그런 학교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축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다 보니 제 소개가 빠졌습니다. 저는 한국공예예술연합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보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민 소개는 오신 순서와 관계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호일 경상남도 공예협동단 이사장님 류시경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우리 이선혁 남산 온천 발전위원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인재 경남문화예술원 이사장님과 허미옥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인선 능한바람의 학교 이사장님, 변종덕 교장선생님, 송창진 사무국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혁석 강남리조트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동재 의료공예협회 이사님 모셨습니다. 전성립 의료 청아건축나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배성근 개간치유한드 회장님과 구도순 반장님 오셨습니다. 김숙창원시 산업관광해설사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경심 속초예비공방대표님 오셨습니다. 허명호 KF 코리아 가수연합회 가수총연합회 마산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두 KF 코리아 가수연예인 가수총연합회 진주시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정자 KF 코리아 가수연예인 가수총연합회 진주시 부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봉현 진주 행복 하모니카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수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부산광역시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성희 이사님, 우여공방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규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참석하셨고 오늘 촬영하신다고 조고가 많으십니다. 김문순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진주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정희 이사장님 동생들 참석하셨는데요. 김정아, 김정미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린 소개를 마치고요. 아마 오시는 대로 또 내린 오시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품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노조총장님 거사기 작가로 오늘 작품을 아마 내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사장님, 성녀 도자기 작가님이시고요. 정혜린 회장님, 수채화 일러스트 작가님이시고요. 허경신 초청 작가, 석초 예비공방 대표 성녀 작가, 박종수 부산시 지부장 오칠 작가님. 네. 제가 저를 하다니까 좀 쑥스럽네요. 한범인 정말봉투사 가수 시화 작가입니다. 조생구 유사님, 사진주시 서갈협회 진주시 지부장님이시네요. 김준순 대구예담 성류 작가, 권인현 이사님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사진작가, 이사님 주핵산 대표 드로잉 작가, 근무 중이라서 참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숙희 이사님 섬유 작가, 김태희 이사님 동서대학교 교수 섬유 작가, 김경아 이사님 커피 갤리그라피 강사님이십니다. 전미숙 회원님 섬유 작가, 양승경 회원님 섬유 작가, 정성철 자문위원님 사진작가 근무 중이시고요. 정혜경 초청 작가 성류 작가신데요.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빨리 완쾌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커팅식은 사람이 전부 많은 관계로 줄을 넉넉하니까 다 이렇게 두 줄 둘러서 지금 둥글게 서시고 중간에 들어오셔서 예,
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둥글게 해가지고 다 참석하셔서 파팅식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무님 어디서? 상무님. 쭉 서서. 서서. 자, 주 다시 한 번, 주 다시 한 번. 만나, 만나. 사람 많았어. 만나, 됐어. 그래, 자. 날이 돌아, 날이 돌아. 사람은 이리로. 말대로 대로 당기세요. 자, 댓글 소리 주고 나오십시오. 카메라 이렇게 생기죠. 뒤로, 뒤로 넘기고. 긴데. 자, 이러면서. 아무래도 선풍이 없어. 이거 선풍 잡고 다니 정체리 해당 1호고 얼굴 다 잡고 나니. 자, 마스크 쓰고, 마스크 안 쓰고, 어디 있을까? 하겠습니다. 자, 제14회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 정기전 자연창작의 여름을 누린다. 오늘 일식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앞으로 10일간 여기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운터에 맞추시오. 자,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잘란 거 자기 주머니 들어가시면 복이 많습니다.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예, 잘 모셔놓으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그치? 가르치 마세요. 여러분, 저기 바람이
이사장님 오십시오. 바람이 이사장님 오시고. 네, 교장 선생님. 바람이 그. 교장 선생님 오십시오. 교장 선생님. 자, 됐다. 어디서 이거 어디서 이거. 자, 한번 보시죠. 자, 자. 자르지 마세요. 자, 제가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제14회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 정기전 자연 상대가 열어드립니다. 장소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 전시관 빛갤러리 주최주관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정기전을 열고 있습니다. 아, 테이프 커팅 중에 이어서 지금은 아주 맛있는 시루떡 팩이네요. 준비했습니다. 자, 다 같이 저쪽으로, 떡 쪽으로 주시하면서 자, 케이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하세요. 네, 축하해 박수 주십시오. 자, 전부 회원들 다 내려오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저 단체 촬영하고 있는 거. 모두 다 나오십시오.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거 뒤로 좀 당기고. 최대한 뒤로, 최대한 뒤로 바짝 가십시오. 잠시만 좀 더 벗어주세요. 내년에 그냥 얼굴을 좀 봐야 돼요. 입은 딱 닫고 밖에 나가는 거는 마스크 한 번만 저 얼굴 한번 보십시오. 누군지. 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 한번 걸어보십시오. 네, 네. 자, 네. 제일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되시네요. 그대로 계십시오. 그대로 가만 계십시오. 왜 안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너무나 예쁩니다. 잠깐 마스크 써요. 다시 찍어주세요. 아서 쏘고 계세요. 한 번 더 한다고 찍어주세요. 최 이사장님, 진짜 빨리 만들어 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마지막 타임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사장님, 지사장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이 순간은 본인이 살았을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그죠? 이상 몇 젊은 시간이 없겠죠? 자, 아름다운 얼굴들을 다시 클로즈업해서 한번 잡을게요. 모두 잘생겼습니다. 자, 이 시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모두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것으로 제14회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 정기전 창작의 여름을 열다 자연이네요. 이 시간 공식 행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작품 소개하실 분 소개하시죠. 네네. 네. 제14회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 정기전 자연 창작의 여름을 열다 오픈식을 마치겠습니다. 다과를 드시면서 작품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김정희 이사장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모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